말을 못하겠네 감탄하게. 와우 와우 우우 Holy shi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호승입니다. 풋볼리그. 응, 내셔널 풋볼리그. 내셔널이에요? 아니 모르겠어요. 노스 아메리카? 노스 아메리카요? 몰라요. 그러니까 오. 다른 풋볼은 잘 아는데 이 풋볼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풋볼이 약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축구라는 의미여도 있고 미식축구? 근데 미식축구는 잘은 몰라요. 저는 미식축구 합니다. 어, 아, 나 약간 슈퍼볼 자주 봐요? 어, 보죠. 규칙도 아세요? 규칙도 알아요. 여기에 yard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서 섹터가 있어요. 네. 그 점수같이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어요. 결국에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 오른쪽으로 완전 가서 터치다운을 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으로 가서 터치다운을 하는 건데, 중간에 태그 안 당하고 피해서 가는 게 풋볼이라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NFL 선수들이 진짜 제일 운동신경이 좋은 선수들이에요. 몸이 크고 키도 크고 근육도 좋은데 민첩성은 또 엄청 빠르기 때문에 맞아. 최고의 운동 괴물들만 모인다는 데가 NFL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포츠 이벤트가 좋았어요, 처음에. 대학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경기 있으면은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놀고 맞아. 먹으면서 보고 맞아, 응원하는 재미가 있지. 맞아, 맞아. 스포츠 스타들은 다들 미녀 아내, 미녀 여자친구가 맞아. 있어. 그거는 전 세계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부와 명예를 모두 게다가 몸도 좋으시니까. 어? 왜 이렇게 그려? 어디서 또 돌고래 다녀, 어디서 돌고래가 계속. 아, 부, 명예, 여자 타는다. 그쵸. 아, 돌고래 들리네. 어디, 누, 아니, 어디지 돌고래가? 최고잖아요. 그쵸, 최고죠. 약간 행복 패키지. 풋볼 스타 선수를 먼저 보고 아내가 누구지 유추를 해보고. 아. 아우, 저 톰 브레디 알아요. 아, 이건 이분 알아요. 이분 유명해. 쿼터백이시네 또. 아, 그치. 쿼터백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꽃 아닙니까? 와, 1.93? 193cm? 102kg. 근데 엄청 빠를걸요? 그냥 2m 좀 덜 된 거잖아요. 아, 이런 느낌. 102kg. 피지컬 장난 아닌 거죠, 딱 봐도. 아, 42래요. 와우. He doesn't look like it. New England Patriots. 아시나 보다. 아시네. 벌써 아시네. 아니 이 사람 모를 수가 없지. 지젤 번처 몰라요? 세계적인 탑 모델? 지젤 번처는 몰라요? 모를 수가 없지. 저는 맞죠? 남편이 이분인지 몰랐어요. 역시 최고는 최고를 만난다고. 비주얼들 장난 아니겠다 진짜. 와. 아 이거 같다. 옷이 미녀 야수에서 그 벨라 옷 같지 않나요? 벨? 그 아 벨이구나. 벨라는 그 누구냐 거기 아니에요? 트와일라이트. 그러니까. Sorry. 너무 공주 같지 않아? 디즈니 프린세스. 진짜 우아하시다. 근데 완전 오른쪽 사진이 지금 무대 유명한 사람 중에서 지지 하디 닮은 것 같아요. 지지인가? 벨라 하디. 벨라 하디 닮은 것 같아. 아, 팔로워가 엄청 많아. 아 너무 멋있다. 어떡해. 아 귀여워. 근데 다 있다. 다 있다. 신기하다. 얘가 눈매는 약간 번츠 누나 같은데 화관은 약간 하디 형인데? 어, 옆집 사세요? 아, 원래 예쁘면 다 누나고 멋있는 다 형입니다. 어떡해. 어머! 그리고 떨어지네, 아웃. 오, 어떡해요. 사랑꾼인가 봐요. 그러게요. 어머, 또 걔도 귀여워. 어머, 귀여워. 어떡해. 귀여워. 이거 뭐야, 이거? 황어인. 토스트랑 아보카도구나. 아보카도 토스트구나. 되게 화목한 가정이네요. 저 포즈 진짜 많이 짓더라고요. 뭐 스포츠 스타라는 커플들이. 나이가 믿겨지지가 않아요. 또 엄청난 자기 관리를 하시니까 두 분 다. 없어요, 없음. 오, 좀 젊으시네요. 어, 신시내리? 왜요? 신시내티 출신이세요? I studied there. 아, 진짜요? 네,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그러면? 네? What do you mean? 뭐야, 유명하신데면 못 들어봤어요? 얼굴 뵌 것 같네요. 진짜요? 이분은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강인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강인함을 휘어잡을 수 있는 좀 카리스마 있으신 분? 약간 히스패닉, 라틴계 쪽이 섹시 미녀. 오, 섹시한 사람. 어. Alright. 아~ 와, 멋있다. 진짜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다, 진짜. 포스터 느껴지네, 빵. 근데 러셀 윌슨 사복 입으니까 다르다, 그러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완전 느낌이 다르네요. 약간 막 되게 힙해. 아니, 어머, 아내분 뭐 하세요? 가수. 어머! 아~ 시에라? 더 많아, 팔로우가. 아, 멋있어. 느낌 있다니까, 진짜. 약간. 어, 어머.
어머! 스웩 있어요. 어머, 벌써부터 스웩 있어. 어, 아이도 스웩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뭐야, 3. 야, 카모, 그러니까 카, 카모플라지 이거 소화하기 쉽지 않은데, 진짜. 오. 저런 머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거 하면 머리를 못 감는데요? 맞아요. 저런 머리. 머리. 아, 확 튀긴 하겠다, 진짜. 꼭 해요. 어, that's so cute. 그래요, 저게 딱 패밀리 픽처이죠. 맞아. 다들 느낌 있어, 스웩 있어. 오. 너무 이쁘시다 진짜. 오, 포스가. 맞아. 특히 그 여기 저 라인이 너무. 아, 맞아, 맞아, 맞아. 아시죠? 뭐, 방금 목소리 뭐예요? 약간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멋있다. 친구, 내 친구인데? 친구세요? 친구인데 형이라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저가 80인데 93은 너무 커요. 내 몸무게 거의 두 배 가까이 돼, 진짜. 형이네, 그냥. 형이라 불러야지, 이럴 때는. 와, 근데 완전. 그 많은 옷 중에서 그거, 그 모양 본 거예요, 지금? 역시 예리하다, 진짜. 광인한 네. 표정, 아, 열정, 이건... 승리에 대한 집념, 그건 안 보이고 그냥 팍 터질 것 같은 표정을 보이는구나. 근데 저분은 약간 러블리한 사람. 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위리아, 어버타임 나오신 분? 어, 맥. 아, 레이첼 맥아담스. 그런 분 느낌. 아니네. 다 키 크네. 진짜 키가 really? 크시다. I mean still cute, very gorgeous, feminine too. 다 모델 좋아하시네. 와, 말 다 했네요. 프로파일부터. 오우. 뭐예요? 말을 못 하겠네요. 여기 이상해요. 아니. 지금 여기 땅 꺼졌어요. 아니에요. 와, 대단. 진짜 대단. 진짜 자기 관리가 대단하시네. 오. 말... 저 저런 느낌 좋아해요. 뭔 느낌이죠? 약간 힙하지 않나요? 저게 꾸미는 안 꾸미는 스타일이지. 소화하기 쉽지 않아. 저기 꾸안꾸지. 어, 꾸안꾸. 아. 로맨틱하네요. 어, 뭔데 멋있다. 키들 근데... 친구도, 키들 친구도 멋있네. 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토이, 토이 딱, 딱 세운 거 봐. 딱 이런 느낌. 포인. 포인 뭐예요? 포인트. 포인트. 오! 어! 왜요? 또 아라사야? 아니요. 다 잘생겼죠? 네. 잘생겨서 그런 거죠? 조나스 브라더 중에서 조나스 닮았어. 아, 통마디 좀 닮았어요. 띄워주세요. 닉 조나스 닮은 girlfriend. 것 같은데. 아니야, 그 라이언 고슬링 좀 닮았어요. 약간 닉 조나스가 살짝 찐 버전? 해리 케인 살짝 살짝 찐 버전. 키 크시고, 블론드 하시고, 글래머러스한 딱 그런, 그런 느낌이죠. 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때까지 나오신 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미쳤다. 눈이 빨려들어 갈 것 같아요, 진짜. 이건 미쳤다, 진짜로. 마이애미. 이게 캐주얼한데 그냥 스타일리시한 거야. 왜냐? 근데 다 소화해. 이게 있으니까. 다 소화해. 지금 러블리도 다 소화하시잖아. 지금 러블리. Oh my gosh, like. 와, 이거. 와, 진짜 예쁘시다. 가장 아름다우신 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너무 너무 예쁘시다. 뭐 몸매도 진짜 좋으시네. 와. 말을 못하겠네 감탄하게. 와, 와, 우. Holy shit! 이런 말밖에 못하겠어, 진짜. Insane! 이런 말밖에 안 나와. 와. 이쁘시네. 마이애미 진짜 와, 예쁘시다. 친구분도 다 이쁘시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좀 더 이분이야말로 살짝 귀여운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그 와이프 여자친구분이 물론 기본으로 뭐 몸매 좋으시고 키 크시고 멋있겠지만 약간은 그래도 여기서 큐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저도 진짜 웃으면서 웃음을 봤어. 약간 찰리시한 게 있어 얼굴에도. 많이구나. 미인대 출신? 그쵸, 딱 가운데가. 저 지금 할 말 잃었어요. 여기도 이분도 마이애미네. 너무 이쁘시잖아. 안 되겠다, 오늘부터 운동해야겠다. 오, 귀여워. 아, 아이예요? 귀여워. 어, 아빠 눈 똑 닮았네. 와, 임신하셨을 때 봤어, 저 모습.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배만 나오셨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저렇게 다 고르지스 할 수가 있지? 아. 와우, 눈이 너무 이쁘시다. 파란색 에메랄드 느낌 나네. 웨스턴 뷰티가 있어요. 좌우라인 디파인하고 눈썹 언플릭하고 몸은 그냥 말 다 했고. 베스트 커플이요? 아, 저거 베스트 커플 어디 있어요? 다 베스트 커플이지. 다 베스트 커플이었어요. 워너비 베스트 커플입니다. 워너비 베스트 커플? 없어요. 어느 한 분이라도 되면 감사하죠. 맞아요. 골라봐요. 저 그러면 아까 그 네 번째 분 출산하고 카리스마 있었던 그 여성분. 시에라. 왜냐면은 두 분의 이미지가 너무 잘 맞는 거. 아, 맞아 맞아. 오. 맞아. 옷부터.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이분 피드에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사진 크리스마스. 맞아. 다 같이 빨간 옷 입고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맞아. 찍은 사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셔도 정말 가정적이시구나.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과연 스포츠스타에겐 최고의 미녀가 있고 훌륭한 남편들이 계셨으니까 그런 미녀를 얻을 수 있던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모두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최선을 다해 삽시다. 삽시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요. 안녕.